2023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2m가 넘는 장신 선수들을 제치고 정말 센세이셔널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맥 맥클럼. 그는 1996년 브렌트 베리 이후 처음으로 무려 27년 만에 슬램덩크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한 백인 선수로 등극했는데요. 하지만 브렌트 베리는 2m에 가까운 키를 가졌던 장신 선수였지만 맥클럼의 키는 188cm로 공식적으로는 카이리 어빙과 같은 신장이죠. 그럼에도 버티컬 점프가 무려 120cm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덩크들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슬램덩크 콘테스트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이전엔 보지 못했던 덩크들을 무려 8개나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출전해 환상적인 덩크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맥 맥클럼의 스토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원래 그는 NBA G리그의 델라웨어 블루코츠라는 팀에서 뛰고 있지만 최근 필라델피아 76ers와 2웨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NBA 무대에서 플레이할 기회를 잡게 되었죠. 1999년 1월 6일생인 맥 맥클럼의 본명은 매튜 맥클럼인데요. 그는 인구가 2,000명이 채 되지 않는 미국 버지니아주 게이트 시티라는 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농구보다 훨씬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맥클럼은 게이트시티 고등학교에서 7학년이 되기 직전 어머니인 르누아가 그를 지역 청소년 리그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면서 처음 제대로 농구를 접하게 되었고 농구 코치였던 스캇 버밀리언에게 농구를 배우며 금방 농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맥클럼은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남달랐고 그때부터 이미 NBA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클럼은 8학년 때 스노우보드를 타다 팔이 부러진 경험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때문에 슛 자세를 개선하게 되면서 오히려 슛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게이트시티 고등학교 전 농구 감독인 그렉 어빈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시키며 농구 선수로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갑니다. 맥클럼은 고등학교 소포머 시절 처음 덩크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찍어내면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평가하는 매체인 맥스프랩스에서는 그를 전미 최고로 흥미진진한 선수들 중 한 명이라고까지 평가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그가 화려한 덩크머신이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맥클럼은 득점에서의 폭발력 또한 굉장했던 선수였죠. 2017년 펼쳐진 버지니아 고등학교 리그 토너먼트 중 덴리버 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커리어의 64득점을 쏟아부으며 맹활약을 펼쳤고 이는 버지니아 공립학교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게이트시티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 그의 성적은 평균 29득점, 5.5 어시스트, 그리고 3개의 스틸까지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보였고 사우스웨스트 버지니아 올해의 농구선수로도 선정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는 당시 조지타운 대학교 감독이었던 패트릭 유잉이 보는 앞에서 야투 23개 중 18개를 적중시키는 말도 안 되는 집중력으로 47득점을 폭발시키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맥클럼은 또 한 명의 NBA 레전드를 소환하기에 이르는데요. VSHL 단일 시즌 무려 1153득점을 올린 그는 이전 앨런 아이버슨이 세웠던 948득점 기록을 경신해버렸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버슨은 이 기록을 30경기 만에 해냈지만 맥클럼은 그보다 5경기 적은 25경기 만에 아이버슨의 기록을 넘어 이후 200득점 이상을 더 정립한 엄청난 성과였죠. 이후에도 그의 맹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버지니아 주 챔피언십까지 팀을 올려놓은 맥클럼은 스턴츠 로버트 E. 리 고등학교와의 파이널 경기에서 47득점을 폭발시키는 원맨쇼를 펼치며 게이트시티 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록한 47득점 또한 전 NBA 선수였던 JJ 레딕이 2002년 기록한 VSHL 파이널 득점 기록인 43득점을 경신한 것이었죠. 그렇게 2018년 앨런 아이버슨의 모교인 조지타운 대학교로 진학하게 된 맥클럼은 리틀락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시즌하이 38득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고감도 득점포를 가동했고 신입생으로 평균 13.1득점을 기록하며 빅이스트 컨퍼런스 신입생 평균 득점 1위에 오름과 동시에 빅이스트 올 프레시맨 팀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소포모였던 19-20 시즌에는 발부상으로 인해 몇 경기 결장하긴 했지만 경기당 약 27분 정도를 소화하며 평균 15.7득점의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학생 맥클럼은 고등학교 시절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는데 분명 공격에서는 폭발력 있는 모습이었지만 들쭉날쭉한 야투율로 인해 꾸준함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퓨어 포인트 가드도 아니었기 때문에
리딩 역할을 맡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수비력이었는데요. 포지션은 듀얼가드였지만 두 포지션에서 모두 언더사이즈였고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는 모습도 종종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2020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다가 지명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철회하기도 했으며 텍사스 공대에서 한 시즌을 더 뛰며 다음 NBA 드래프트를 노려봤지만 개인적인 성적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거둘 수 없었죠. 맥클렁은 결국 2021년 NBA 드래프트에서 그 어느 팀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LA 레이커스로부터 2021년 NBA 서머리그에 참가할 것을 초청받았지만 시즌 시작 전인 10월 방출당해 결국 NBA G리그인 사우스베이 레이커스에서 프로 무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데뷔 전인 이그나이트와의 경기에서 게임 하이 24득점에 6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곁들이는 만점 활약을 펼치며 G리그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바로 다음 달인 12월 시카고 불스와 10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NBA 무대를 밟게 됩니다. 대망의 NBA 데뷔전은 12월 29일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였는데요. 팀이 크게 이기고 있던 4쿼터 막판 출전하면서 비록 플레잉 타임은 2분 33초로 굉장히 짧았지만 카메론 올리버를 앞에 두고 과감한 점퍼를 성공시키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NBA 첫 경기를 가졌죠. 하지만 머지않아 두 번째 10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시 G리그 소속인 윈디시티 불스로 돌아가게 되었던 맥클렁. 그래도 G리그에선 여전히 그의 맹활약은 계속되었고 21-22 시즌 평균 21.6득점, 6.6리바운드, 7.7어시스트, 1.4스틸을 기록, G리그 신인왕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LA 레이커스가 그에게 투웨이 계약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해 6월 1.62밀리언 달러 규모의 퀄리파잉 오퍼를 레이커스 측에서 거절하며 또다시 G리그를 전전하게 되죠. 7월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1년 비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22-23 시즌 시작 전인 10월 방출당했고 바로 필라델피아와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지만 또 하루 만에 방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2-23 시즌 G리그 팀 중 하나인 델라웨어 블루코츠에서 플레이하게 된 맥클렁은 약 26분가량의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극강의 야투효율로 매경기 20득점에 가까운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에게 또 한 번의 희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NBA로부터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투웨이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죠. 그렇게 펼쳐진 2월 18일 대망의 슬램덩크 콘테스트. 맥클렁은 4번의 덩크를 모두 한 번에 성공시켜버렸고 더욱 놀라운 것은 50점 만점을 3차례나 획득하며 그야말로 슬램덩크 콘테스트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렸습니다. 맥클렁은 해외에서도 수많은 영입 제안을 받고 있지만 꿈의 무대인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그리고 매일매일이 경쟁인 자신의 삶이 즐겁다고 말하며 외국 리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꿈에 대한 열정과 덩크 하나만큼은 찐 NBA인 맥클렁. 그의 멋진 덩크들과 플레이를 계속해서 NBA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이야기 채널의 리우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